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이여,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송이 모든 나가는 곳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기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곧 성령이 임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신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절했다 깼다 뭐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은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불교에서도 뭐 석가모니 성천했다 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성천했다 하고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다 죽은 후에 석가모니 말은 300년 후에 만들어낸 말이고 또 마리아 성천했다 하는 것도 다 몇천 년 후에 천주교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준 바로 성령께서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님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에 우리들은 큰 의미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천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냐고 다 이루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천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피로 제물이 되는 우리 대신 죄 대신 제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주님의 성천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제사장들은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영원토록
완수하신다. 그것도 짐승이나 그런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성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은 성도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이 아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예수님 성전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라 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마태복음 3장 6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 다 나와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물같이 임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과 같이 임한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2장 2절 말씀에 하루 힘이 있는 바람과 같이 마신다. 그러나 불과 같이 만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불과 같이 임한다. 또 기름 같이 임한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또 히브리 1장 9절 야고보서 10편 45편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친다. 성령을 인친다. 고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인친다. 또한 기운 같다. 바로 살아계신다. 욥기 33장 14절 같이 4절 33장 4절 같이 기운 같이 임하신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성령은 힘이 있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한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고 또한 기름같이 유하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또한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오순절날 될 때까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고 증거하고 또한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하고 확실한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때에 성령께서 오신 것.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시고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잘 아신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한 100일 후에 오셨다 하면 믿음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뭐 그동안에 뭐 기다리다가 뭐 잠도 자고 뭐 흩어지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야말로 금식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하신 것 또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된다는 말은 곧 임하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이신 문도들은 곧 임하실 것을 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압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회개하게 하는 것.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여금 회개했으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제자들도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꼭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 또 아니라 또한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에게 돌로 쳤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변화되어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에 어느 정도 복음의 씨를 심어버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다.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 보람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사울 같은 청년을 뽑아서 바울을 만들어 이 기독교 역사상에 수천 수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을 뽑아주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부어주므로 인하여 저들이 흩어져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외에는 거의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결과는 모든 직업을 빼앗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면서 저들은 외국으로까지 쫓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의 번역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증인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순교자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도들은 이 증인이 되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자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은 곧 죽는 것, 곧 예수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며 순교자가 되길 위해서 저들이 오히려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것은 바로 이 번역이 정인이라 하는 번역이 되어버려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만약에 이것을 순교자라고 번역했다면은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증거자만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구절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말 한마디 이 성경에 번역된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이 말.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나게 변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하고 지금 읽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딴 의미가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들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확실하게 좀 변정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가 아니고 점점 더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사람보다 엄매나 지혜롭습니까? 그 마귀가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번역하도록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왜곡해서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번역된 성경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영어 성경들은 그야말로 너무 엉터리가 너무 많다. 과거에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시켜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성경 중에서는 그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먼 성경 같은 거, 여자들 성경. 이제 앞으로 동성애 여자 성경 나올지도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미국 영어 성경매도 지금 그는 40여 종류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할 똑같은 줄 알지만 엄청난 번역이 차이가 있는 성경이 이만큼 많습니다. 한국 성경도 거의 한 10종류 다 돼갑니다. 지금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대로 못 믿도록 이것이 옳은 거다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나를 위하여 너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평범하게 그냥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워 전도 못하는 자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형편이 지금 복음 전할 때가 됐나 이런 형식 생각할 때 있고 온갖 자기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서 제사 가지고 한 번 다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웬 노인이 뭐 제사도 안 지내는 뭐 어떤 하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불평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는 조상이 몇 대째까지 제사 드립니까? 5대째까지 제사 드리는. 그럼 그 위에는 그럼 다 제사 안 지내도 됩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냥 그 위에 5대씩 10대, 100대 자꾸 올라가면 쟁후에는 그러면 누가 조사인지 압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제사를 더 지냅니다. 10대, 100대, 1000대 뿐이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제일 위에 조상이 제사 지내는데 뭐 밑에 조상들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겨우 5대까지 제사 지내면 뭐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지낸다고 하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일 지내고 매일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사를 안 지낸다고 갑니까? 아니 뭐 온갖 욕을 하다가 또 옆에 여중이 하나 앉았기 때문에 그것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여중이 벌써 놀래가지고 쳐다보지만 자리 비추더라고. 붙들어 앉아가지고 그래 성경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아, 그런 말도 십니까? 여중은 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온 뭐야 스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잘못 건드렸다고 도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성경을 갖다가 막 읽은 것 그런 정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모든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왜 낙이 찍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네 부모를 주안해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어머니를 아버지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교에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기독교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막 대답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하는 자답게 우리가 자신을 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걸 보다 못한 한 그 성도 중에 의사가 영화 티켓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목사님도 좀 정신을 좀 머리 좀 쉬면서 이거 한번 관람도 하고 가십시오 하고 드리니까 목사님이 티켓 받아가지고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못 받겠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교실에 선생만 나오고 나면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막 온 교실에 먼지가 가득한데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 공부하다 보면은 창문으로 햇빛이 싹 들어오면은 햇빛 들어오는데 거기에 막 먼지가 아롱아롱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먼지가 아롱아롱 막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 보고 나면 숨 쉬는 것도 야 이거 내 먼지 저것도 안 마셔야 되나 싶은 마음이 딱 든다고. 그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은 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게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살아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실수록 내 모든 죄악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사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죄악이야, 그건 죄도 아니야, 내 자신도 그건 죄도 아니야 생각하던 것이, 성령을 점점 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정인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이 오신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도 살아야 된다, 주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주님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깨닫고 아는 마음 주시사 주의 정인이 되고 주님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결단을 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